들어오다 보니까 네. 조금은 중원을 생략하고 한 번에 서동현 선수를 보는 롱볼 축구를 일단은 구사하고 있는 후반전입니다. 자, 공다휘가 오른쪽으로 연결시킵니다. 그리고 선경환의 태산경기 신영준!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리드하는 경주한 손입니다. 와, 지금도 오른쪽에서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두 번째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좋았거든요. 네. 지금도 신영준 선수를 바라봤던 밟아주는 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아 오늘 경기 선취골 경주한 손이 가져갑니다.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주한 수 후반전 자 이른 시간에 신영준의 선제골이 먼저 나왔습니다. 자 지금도 오른쪽에서 손경환 선수가 잠잠했던 전반전이었는데 네. 지금 한 차례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왔고 신영준 선수에게 잘 떨궈놨던 이 경주한 수원의 수훈입니다. 아 우선 손경환 선수의 크로스 자 그렇죠. 여기서 공다휘 선수의 터치가 너무나 좋았고요. 네, 여기서 공다휘 선수가 이 터치 한 번으로 완벽하게 수비를 벗겨냈고요. 네.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 신영준 선수 침착하게 마침표를 찍습니다. 어떻게 보면 FC 목포의 수비진은 공다휘 선수에게 시선이 향했는데 공다휘의 터치 하나가 신영준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전반전은 경주가 공격이 계속해서 막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. 자칫하면은 또 목포의 선제골을 허용할 수도 있는 흐름. 아, 정경구입니다. 이영찬의 패스 연결 잡아놓고 왼쪽으로 연결 한 차례 흔들면서 좁은 공간 아, 여기서 좁은 공간 지켜내면서 골! 김동욱 스코어를 1대1 와 김동욱 선수 역시나 이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마지막까지 슈팅을 했거든요. 네. 아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목포를 살려내는 프랜차이즈 스타 김동욱입니다. 와, 네. 자 오늘 관중석의 홈팬들에게 큰 선물을 하는 김동욱 스코어 1대1 양팀 모두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게 됐습니다. 그렇죠. 지금도 이 넘어지면서 약간은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. 돌면서 저런 또 멋진 슈팅을 성공시키고 있는 김동욱 선수고요. 그렇습니다. FC 목포의 서포터즈 역시나 더욱더 힘이 나죠. 네. 역시나 김동욱 선수 버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가 두 명, 세 명이 붙어도 끝까지 슈팅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좁은 공간에서 네. 워낙 왼쪽 골문 구석으로 향했기 때문에 김태훈 골키퍼조차도 이런 슈팅에는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공에 시선을 조금 뺏길 수가 있는 김태형 골키퍼였기 때문에 네. 이 사이공간으로 오는 것은 사실상 막기가 어렵죠. 게다가 그만큼이나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워낙 많은 선수들이 둘러싸여 있었잖아요. 네. 자 어쨌든 이 김동욱 선수가 빠른 시간 내에